자,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오늘 추석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입니다. 여기서 얘기해봐도 소용없겠지만 제가 추석과 그 이전 날들을 다 겹쳐서 한 50시간가량 한 게임을 했거든요. 제가 다 말아먹어가지고 지금 힐링 좀 받으려고요. 근데 힐링 받으려고 온거 치고는 굉장히 거지 같은데 온거 같은데요. 아, 끔찍했어, 너무. 30시간 동안 했는데, 뭐 특수 아이템이 없어서 안 된대요. 빠꾸당해서 엔딩 봤는데, 그래서 공략을 보면 다시 20시간을 했어, 20시간을. 하루에 5시간 넘게 꼬박꼬박. 추석 내내, 휴일 동안. 잃어버린 추석. 그랬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5시간씩 해서. 근데, 이번에는 친밀도가 낮대. 게임이 액션 게임이거든. 액션 RPG 게임인데 호감도가 있어요. 미연 씨처럼 이분 호감도가 낮대. 찐따래. 나안 된대. 그래서 박종을 하고 5시간 만에 방송을 켰습니다. 휴일이 좋아. 박종을 해도 5시간을 쉬고 와도 방송 또 하잖아. 아주 좋아요. 아, 조조 게임 저거. 다시 해야 되는데 나 억울해서 못자 이러면 내일 다시 해야겠는데 처음부터 20시간 또 추가해야 돼? 아 싫다. 여기는 이제 저택에서 괴물이 안 나오고요. 차후에 진행을 하면 나옵니다. 지금 단계에선 괴물이 없어요. 천천히 하면 되죠. 전 냉기저항이 높은데 마침 불장을 주네요. 불몸이 많은데 여긴. 우리 갑시다. 이게 20분짜리기 때문에 분량도 맞고요. 분량 안 맞을까봐 억지로 나중에 저거는 지금 가야 되나? 억지로 약간 아 이거 뭐냐 이건 또 디지몬에서 분량을 뽑았거든요. 모임? 가자. 자 편지가 있죠. 무자크의 더러워진 메모. 무자크는 이제 저번 시간에 카짓 정화사 카짓을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카짓은 하루에 3번 스쿠마를 마신다. 개소리죠? 가져줄래요? 아, 이제 열수 있는 게, 여기 잠금이 있네? 뭐야? 길이 있는데? 저기, 우리. 잠깐만요. 조금 오랜만이라. 우리 유리우스, 우리 유리우스의 유령이 있죠. 이름이 다그 기억이 안 남네요. 갑시다. 유리우스의 유령과 옆에 해골이 있습니다. 열쇠 가져가죠. 왈포르의 방이라서 이거냐? 이게 왈포르의 방이네요. 그래서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그분들이. 자, 이제 왈포르의 시체가 있네요. 이게 왈포르의 시체죠. 왈포르는 저보다 먼저 간 선배 스탠더드. 야, 이런 거를 책상에도? 정신병자네. 누가 책상에 잠자리 시체를 갖다 놔. 너가 문 막고 있을 거지? 너가 왜 어떻게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따라왔으니까 날 지켜줄 거라고 믿어. 나는 법사니까. 난 전사구. 방패값 해라. 자, 여기에 바로 있네요. 혈주가. 자, 메모를 읽어봐야겠죠? 이 왈포로의 메모를. 이래서 환시 왈포로. 왈포 수색? 왈프로 외모 없.. 어! 자 이렇게 왔습니다. 참고로 그 괴물들은 여기도 따라와요. 아줌마들 여기 따라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재수없게 잘못 세이브했다가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니가 망잘 봐야 돼. 어차피 얘가 싸워줄 거 아닙니까? 너 싸우러 온 거잖아 그치? 놀러 온거 아니잖아? 그니까 난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아, 나 막힘. 아, 좋다. 저녁에도 방송을 할수 있다니. 세상에. 길이 두 군데인데 어차피 이 게임은 외길이에요. 이 모드는 외길이기 때문에 신경 쓸거 전혀 없고요.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돼요. 가도 막힌 데가 나오거든요. 아, 여기가 막혔을 것 같네요. 아니군요. 발걸음 소리 좀 봐라. 여기냐?
여기가 막혔네. 갑시다 그럼 절로. 웹 되게 예쁘지 않나요? 아, 한번 찍자. 이리 와봐. 딱 서. 저에 대한 건 노코멘트입니다. 나같이 미개한 사람에 대해 알아서 뭐합니까? 내가 사실 하도 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숨길 게 없는데 어찌됐건 일단은 이 게임이나 하죠.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너 제가 쟤랑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우리 벨란드가 그래도 한 제법 싸우거든요. 보다시피 에보니 세트기도 하고. 뭘 들고 다니는 거냐 잠깐. 야 아직 반응 안 하는데? 야 너를 그치 너지? 야야야 한 방이냐? 한 방이냐? 그래서 그 녀석이잖아. 이 모드에서 이제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하신 분인데 벨란드는 왜 왔는지 모르겠네? 막힌 길이네요. 가서 본방해. 그렇지 지랄. 너무한 거 아니냐? 잠깐만 잠깐만. 아 물론 AI가 멍청해서 문제는 없는데 어디 보자. 잘못 든 게 아니라 이 녀석은 새로 나온 겁니다. 아! 어디 있니? 저 똑같아서 구분이 안 가는데 여기냐? 벨란드 소리가 들렸는데? 여긴 아니고요. 이 길이요 밀어요. 여기냐? 열어 열어 열어. 쟤는 커서 못 들어옵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 아우 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몰랐잖아, 이씨. 여기서. 저런 나약한 거한테 안 지고요. 바라블론 못 이기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벨란드가 질 정도면 나도 못 이겨요. 미개한 언데드한테 안 지지. 미개하게 말이야. 그렇지. 같은 길이다. 아, 이거 떨어지는 거죠? 예, 사실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님들. 많이 해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기억나는 거지. 외우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기억나면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자고요. 내가 저기 천상조화를 안... 아, 제발 진짜 한 번만 봐줘.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어, 나? 왜 살았어? 뭐 어떻게 살았어? 왜 안 움직여? 뭐 어떻게 살았어, 나 방금? 야, 이것이 이제... 아자! 어디서 말이야... 뭐야... 산미르... 아까 그 요리사죠? 미쳐 살 땐 요리사고요. 길바닥에 있던 걔네들이죠. 무적으로 날 때려 죽일라 그런... 갑시다! 아 좋다. 그놈이 조조의 손을 떼니까 얼마나 좋아. 일곱 번째 스탠드사는 그냥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야, 플레이 타임이 20시간에서 30시간인데 그거를 엔딩을 나눠놨어. 엔딩 나눠놓은 건 이해하겠는데 엔딩을 보고 다 똑같은 엔딩이 나와. 엔딩 여러 개인데 진짜 엔딩을 보려면은 다시 해야 돼. 근데 다시 해야 되는 게 그냥 다시 하는 게 있고
깜짝이야. 조건을 채워야 다시 할 수 있는데 조건을 두 번을 다 못 채웠어 이씨. 아 너 쓰나야. 나 보내주면 안 될까? 내가 죽음의 표시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애들 못 잡습니다. 주표가 있으면은 주의겠지만 그럼 너무 주표 게임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뺐습니다. 일부러 안 얻어서 왔기 때문에. 아 도망가야 돼요 살려면은. 일부 가는 거지. 야 나 왜 이렇게 잘 찾지? 가라 못 오지? 진짜 건방지게 말이야. 나 여기 약간 사조성이 보이는데? 여기 이런 거는 잠깐만 역시 이럴 줄 알았어. 한 번 한두 번 당해봤어요. 잠깐만 아우 깜짝이야. 그래 이런 거 있다고. 나 당긴 거 맞지? 야! 당겼잖아요. 된 거니? 된 거야? 된 거야? 구분이 안 가, 구분이 안 가. 어두워서 안 보여, 그리고. 열렸어, 열렸는데? 이따위로 열어놓은 사람이 어딨어. 아, 야. 아, 저 두 개 열어야 되냐? 아, 하나가 더 있나 보구나. 잠깐만, 그러면 저기 대화로 좀 해결하자. 여기 있구나. 화이트 좀 열어주세요.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안전하게 갑니다. 아. 왈프로! 왈프로가 나오죠. 난 도망갈 거고요. 아, 제발, 진짜 이건 아니잖아. 덤벼! 어디서 때려봐! 짜식, 이거 미개한 녀석. 용언도 못 쓰는 게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죽어서 있는데 갇혀 있는 거야. 레벨 113이네요. 더럽게 세네요. 어떡하죠? 예상 못했습니다. 벨란드가 안 도와줄 줄 몰랐어요. 잠깐만. 전혀 네크로맨서 같지 않잖아, 잠깐만. 생명을 지배하는 힘이 없잖아, 지금. 근데 제 흡혈이라서 왠지 애매한 거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 건방지게 말이야. 화이트다에. 만화 채워. 만화만 차면 말이야, 너는, 요렇게 말이야, 어? 요렇게! 어디서 말이야. 들어와. 전율공포 두루마리. 왼손뼈. 인간 심장. 아, 저런 거 가져갈 필요 없는데. 어, 생급 대거입니다. 내놔. 아, 드디어 살겠다, 이제. 갈까요? 썸네일 한번? 아주 좋아. 난 모드하면 썸네일 많이 나와서 좋아요. 썸네일 환장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왈프로 쪽지가 하나도 없었나요? 내가 날려버렸나? 입이 심심하네. 이거 열어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궁금할까봐 엽니다. 아무것도 없죠? 수준. 벨란드 두고 왔니 설마? 혈주 속에다? 거기 살아라. 도움도 안 되는데 뭐. 에보리 세트 줄게. 방금 질척이는 소리 들리는 거 지금 들리시나요? 보이죠? 난 밝으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아니죠. 이제 아래 내려가면은 무사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내려갈 수가 없고요. 얘 말고도 다른 놈이 있습니다. 붉은 마녀 말고 붉은 마녀에게 희생된. 역시 나야. 나 집에 보내주면 안 됨? 유리아는 다음에 무조건 삭제되기 때문에 나 되면 안 됩니다. 아, 내려가죠. 에 내려오진 못하는데 아래에 더한 놈이 있습니다. 더한 놈이 계시고요. 그분은 저기 기어다니고 있죠. 미개한 녀석. 좀 보내주면 안 됨? 진정한 똑똑이는 이런데 살아나갈 방도가 있거든요.
바로 안 쓰기로 다짐한 마법을 쓰는 거죠. 잠깐만, 대화도 해결하자고. 이걸 쓸 생각이 없어. 야야야야야야! 왜 내려왔어? 쟤도 내려왔어. 이름이 해자네요. 가성비 좋은 도시락 이름 같죠? 위로 가는 거니? 기억 안 나, 쟤네 때문에. 여기구나! 닫어. 닫어! 닫어 들어옵니다, 참고로. 닫으면 근데 좋겠죠? 뭐야, 이거. 유리아의 일기. 우리 율리우스의 엄마고 마르크스의 아내. 이제 한국어를 못 써서 한국어 연습을 했나 본데. 글씨를 참 예쁘게 쓰죠? 아, 여기 있네요. 마르크스의 일지와 단검. 마르크스의 일지가 유리아의 방에서 발견이 됩니다. 도리도시 마르카스에서 그녀와 만나서 우연이 아닐 것이다. 유리아와 한 미라 마라의 맹세를 깬 것이 되어버렸지만 하... 마라의 맹세, 이제 결혼의 맹세를 얘기하는 거죠. 결혼의 맹세를 깬 게 됐다. 바람 폈다는 건데 바람 핀 거를 지 일기에 쓴 걸로 모자라서 아내한테 걸렸어요. 수준. 이제 바람 핀 걸 내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빠져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골드를 지출했다는 거. 아, 아, 그리고 이 내연녀가 임신해서 죽일라 그런 거. 죽일라 그런 게 아니라 삥 뜯긴 거죠. 거기에 이제 남편이 바람 핀 걸 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유감이고요. 여기 옷장에 피가 더럽게 많네요. 야, 여기 율리우스는 이제 대놓고 대놓고 돌멩이로 나오는데. 아, 좋습니다. 밖에 놈들 못 들어오나 하면 국경이 날까? 튕겼습니다. 세이브하다 생긴 거기 때문에 아, 제가 타격이 없어요. 아, 조조 어떡하냐. 20시간 전에 날아가는 거야 또? 나 50시간이 앞치면은 어쩔 거야고. 또 해야 되나? 아, 왠지 내일 하자. 내일 하고 분량 조절도 되니까 그래 좋게 생각하자고. 뭐 파닥파닥 거리니 문 앞에서. 아, 잘못했어. 닫았어요. 문 닫았습니다. 문 닫으면 못 오죠, 멍청해서. 덤벼. 나 여기 있어. 못 오지, 멍청아. 내려갔냐? 내려갔니? 나 여기 있어. 여기 지구력이 빨립니다. 저는 미개한 거한테 죽을 순 없지. 제가 정면에 있으면 달려들어가지고 위험하거든요. 율리우스 있었니? 내려가 볼까요? 아, 피가 잔뜩 있고요. 문에다가 이거 완전 할머니 취향이다. 이렇게 부질없이 놀랬길. 썸네일 찍자 이거지? 좋은 생각이야. 굿. 비켜. 질투의 혈주. 그리고 유서가 있네요. 유리아가 유서가 없 안 발견이 안 됐거든요. 유리아는 이제 실종이 된 상태였고 저주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은 모습이 강에 떠올라 있었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유서가 있네요. 지방에 율리우스와 같이 널 떠나겠다 마르크스. 혼자 떠날 것이지. 깜짝이야. 귀신보다 더 놀랐어 진짜. 왜 왔어? 그냥 거기 살지. 심지어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아, 열쇠가 필요하네요. 당연히 질투의 혈주를 해야겠죠? 너는 어떻게 들어왔고 여기 있는 애들 다 어디 갔니? 뭔 상관이야. 갑시다. 유리아에 대해 나왔고 이제 지금까지 설명된 NPC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썸네일 각이 나오죠. 너무 예쁜데 진짜 동네가? 너 나 진짜 방해할 거야 썸네일 찍는 거? 너 이번엔 도움 될 것 같다 위치상? 이리 와봐.
예쁘게 살아. 아, 예쁘게 살아니까 진짜. 아, 썸네일 망했잖아.